아이들이 그거 아니고 지방 지방에 거기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에 정동진은 쳤어. 아니 정동진 일단 치시고나 거기는 주소를 몰라서 정동진은 유명하니까 주소 안 쳐도 돼요. 그러면 밑에 여러 가지가 나왔죠? 네. 거기 혹시 조각봉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없네요. 없으면 저기 이렇게 더보기. 뭐 있어요? 그거 눌러요? 밑에 더보기? 예, 네, 그거 누르세요. 못했나 보네. 못했나 보네. 더 없네요. 그럼 위에서 적당한 거 했어요. 해변. 네, 해변. 원착지로. 항상 도착지로, 출발지로를 눌러줘야지 이게 넘어가요. 이걸 안 치면 넘어가질 않아요. 네이버의 특징은. 그러면 이제 쭉 나왔죠? 수단이. 아니요. 처음에는 대중교통. 대중교통 누르세요. 예, 여기 지워요. 대중교통 누르시고. 그러면 저기 버스 터미널 나왔죠? 그러면 그거 터미널 톡 쳐보세요. 성남. 예, 그렇게 해서 저기 그 가는 거는 대중교통으로 가는 건데요. 대중교통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저기 최소 시간 그런 거 보여요? 네, 몇 시간. 최소 시간. 약 몇 시간. 응? 약. 아, 약 몇 시간은 그거는 저기 넘어간 거고요. 한번 거기에서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시면 도착지가 나왔죠? 네, 도착. 도착지. 자세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번 보시고 어떻게 가는 건 다 요거 대로 갈 수 있어요. 네. 자세히 잘 나왔으면 갈 수 있는데 지도를 눌러보세요. 지도를 누르면 대충 코스가 어떤지를 좀 아시죠? 아, 지도는 이게 버스가 있어요. 네, 승용차 코스 아닙니다. 버스 코스. 네. 버스 코스고요. 여기서 시내 코스 뭐 타고 터미널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자세히 나와서 어떻게 가는지가 다 이제 알 수가 있고. 한번 시내 버스 타고 가봐야죠. 네. 가고. 아, 주로 차로 운전을 해서 가요? 네, 버스를 탈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 거기 이번에는 반대로 그거 닫으시고 네. 저기 그. 도서? 아니요. 승용차로도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승용차 다른 없는데 자동차 가야 그림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승용차가 두 번째. 네, 승용차. 먼저 인터넷에서 가는 게 바뀌어지고 여기 앞으로 가는 게 영 승용차. 아, 245. 버스로 가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승용차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타고 싶은 고속도로를 3시간 24분 여기에 나와요. 이제 최단 유료 뭐 이런 거 요금 안 내고 가는 거 내리기지나 똑같네. 네, 비슷하게 나왔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그러니까 최단 무료 이런 것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톡 치세요. 톡 치세요. 최단을. 톡 치시면 이것도 이제 길이 나오죠. 아까 버스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아까 4시간 얼마인데 3시간 7분 밖에 안 걸려요. 여기 내비게이션? 예, 이 중에서 고르십니다. 골라서 똥 치라고. 골라서. 내가 가고 싶은 코스는 골라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밑에 거를 한번 자가요. 내비게이션인데 그냥 글로 쓴 내비게이션. 이걸 다시 이걸 탁 밑에 거 자세히 하게. 그러면 이걸 좌회전 우회전 이걸 어떻게 봐. 못 보이지. 근데 이게 여기서 그러거든요. 내비게이션을 그 스마트폰을 켜면 배터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30분 지나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 써있는 거 잠깐 쉬어놓고 요거를 보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바뀌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데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리고 하고 또 옆에 보시면 여기에 말풍선 모양 네네네. 말풍선 모양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이제 중간에 그, 예, 여기 보시면 말쪽이 네, 이런 게 말풍선. 한번 탁 쳐보세요. 그러면 그 거리를 대충 방을 잡는 거예요. 로딩구가 나오네. 로딩구가 나오네. 여기 좌회전 우회전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부분은 어떻게 생겼나 보시면은, 요거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여기 흔들리네. 아, 그럼 무슨 생각이 있는데, 그럼 자기들 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쉬우니까. 여기는, 아, 문자 하나 충분하고 그런 걸로 안 돼. 거기 규모. 아, 아유, 뭔데, 뭔데, 우리 아이들. 거기 주변 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있었지, 아까? 아까 그 다 하니까 나오잖아. 네, 나오잖아. 승용별로. 네, 거기서 이렇게 해서 거리도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기 아까 거기 다시 넘어가서 자외선 우회전구 코스 1.9. 여기가 또 하나가 이번에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 아까 여기 있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항상 이거 본 것 같아. 나 삼성 쓰다가 이거 여기 뭐였냐면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전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염사기 모양. 염사기 모양이 여기 얘는 없네. 뭐 염사기 모양이 여기 있다가 여기다. 똑 치세요. 여기 걔는 뭐래?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 여기 눌러 가지고 있는 영상을 볼 때는 저는 여기 있잖아. 염사기 모양이 이거거든. 끝나갑니다. 영상이, 그럼 이거 영상들을 푹 치시면, 여기 영상 이거 뭐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이 메시지. 여기에서? 메시지만 나왔어요? 네, CCTV. 아, 그럼 예 하세요, 예. 여기에서는, 이거, 이렇게 그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보인다. 지금, 뭐야, 이천에서 수원. 이거 지금 어디인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현재 CCTV 보고 있는 거야, 그 동네. 지금 현재 실시간. 실시간 현재 그 현재 실시간이가 밀리는 여전히 보이는데 봤어요. 아 보이네. 그 영상의 모양이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CCTV가 있는 장소는 이런 거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거기가 그 구간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감을 잡을 수가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CCTV 참 좋아졌네요. 또 같은 이 순간에 데이터가 감당하는 거죠. 데이터는 뭐 저기 우리 키는 순간 나와야 되는데 원래 키는 순간 나오니까 영상이 그 사이트